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고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뭐 역지사지 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단기적인 편익을 위해서 뚝을 쌓고 간척 사업을 하고 그런 거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 서식처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살 곳이 없어지는데 수산 자원이 남아있을 턱이 없죠. 인간 중심의 바다 개발에 물고기 시각으로 바닷가를 복원하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최근에 뭐 제도 본 그 뉴스를 보면 2012년도인가요? 그 태안반도하고 천수 만원 쪽에 있는 섬하고 연결하는 도로들을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요구했었고 방조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도로가 되고. 그런데 그 양쪽으로 갯벌에 바지락 양식들을 주로 하는 어업인들이었는데 뭐 물의 소통이 안 되니까 갯벌에 썼고 그래서 바지락도 생산이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해서 방조제를 헐고 그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 이후로 수확량이 10배가 늘어났다. 또 이런 바지락 체험 활동을 하겠다고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우리는 지금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연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늘 상극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역개발이라는 겁니다. 개발은 하긴 하는데 방향을 바꾸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고 물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고 물에서 생산하는 부처가 있고 물에서 물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부처가 다 서로 다르니까 자기 영역만 하다 보니까 틈새들이 많이 남는 거죠. 이 틈으로 물이 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범정부적인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행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던지고 있는 단어가 물길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옛날부터 항구를 예를 들면 물은 사람들이 왕래가 가능했어요. 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구를 중심으로서 공동의 생활 문화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행정구역이 나눠지고 이제 더 현대화되면서 지자체 간이 이주의지를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네 지자체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만 하다 보니 서로 무질서한 난개발들이 많아진 거죠. 이런 난개발들이 근본적으로 생태계 또는 물, 수권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길 자유구역이라는 개념은 물을 둘러싼 사람들이 삶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전통 지식까지도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것이 문화로서 이어져야 되고 이미 잘못되어 있는 난개발은 역개발을 해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처 간의 협업, 협치의 문제 기관 간의 협업, 협치의 문제까지 이렇게 통합관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물길 자유구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를 물길로 달려 수많은 산과 들을 만나 휘감기는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 금강. 이 금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서천군과 군산시입니다. 약 700m에 불과한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두 도시를 쉽게 오갈 수 있죠. 하지만 근 20년간 서천과 군산은 불편한 이웃이었는데요. 전에는 배가 다닐 때는 신뢰감이 있었고 또 정서적으로 좋았었는데 거리상으로는 가까워졌는데 좀 더 멀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공장과 농가에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막기 위한 금강 하굿둑. 이를 두고 서천과 군산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금강하구 해수 유통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해수 유통이란 바닷물과 민물을 교류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경오염과 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강하구둑을 열어 해수 유통을 하길 원하는 서천. 농업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문을 절대 열 수 없다는 군산.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두 도시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겁니다. 어느 한쪽이 물러설 수 없는 산.
사사건건 대립하던 두 도시의 대립은 2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갈등 해소의 길은 보이지 않았죠. 화해의 물꼬는 철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80여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금강호. 이곳에서 겨울철 매해 열리는 철새 축제를 서천과 군산이 공동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서천군과 군산시는 금강하구의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철새 축제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천과 군산은 많은 것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함께 열고 복지시설 운영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금강을 마주보며 공생하는 다정한 이웃으로 말이죠. 우리 바다가 현재 연안 간척이나 또는 뭐 하굿둑 설치되어 있는 것, 특히나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 해안도로, 관광 때문에 해안도로를 너무 많이 내죠. 그러면 바다와 또 물과 뭇, 이것들이 도로에서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수변의 난개발들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성화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시기에 뭔가를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정도로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정부에서 생태 기반의 정책 기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보고,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보다 심각하고 급한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